안녕하세요. 윤아쌤입니다. 일단 오늘 볼 거는 부사 어휘 문제예요. 오늘은 답정너 컨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증감을 나타내는 동사 increase나 decrease나 rise나 hope, 변화를 나타내는 change나 improve 같은 그리고 또 expand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considerably 그리고 rapidly나 sharply 그리고 가끔씩 gradually나 slightly 이런 애들이 짝꿍을 이루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expand란 동사를 봤는데 부사 문제를 풀어야 돼요. 그런데 거기에 considerably가 있으면 공감 꼭 그거 몰라도 정답이 되는 답정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하기 직전, 직후라는 뜻의 immediately, before, immediately, after 이 두 가지가 있죠. 빈칸 뒤에 before이나 after이 있으면 거기에 immediately라는 부사가 있으면 바로 정답을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정답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부사 어휘 문제 중에서 답정너라고 해서 꼭 암기하도록 하실게요.